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자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의 외로움과 또 안타까움 그리고 슬픔과 또그 고통을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의 그 많은 내용 중에 가장 비참한 장면이 이 본문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배경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특히 예수님의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그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산에 오르셔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이 먼저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또한 번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무리들은 또 어떻게 알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와 예수님을 또 따르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구속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면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도 가능케 하실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 무리들과 제자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첫 번째, 구경만 하고 떠난 거짓 제자입니다. 구경만 하고 떠난 거짓 제자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예수님께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로 그들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병이어라는 그 기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지 않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이 말씀은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제자들은 열두 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러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이 말씀은 어렵다.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어렵다라는 것은 두 가지 반응으로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우리를 지금 잘 먹여놓고서는 갑자기 생명의 떡은 또 무슨 말이며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지금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지금 이 사실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듣기도 싫고 재미도 없고 또 이해도 안 됐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 배부르게 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계속 따라다녀봤자 배만 고프고 고생만 죽어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난 그렇게 살기는 어렵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먹을 것을 준 것은 고맙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해줄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당신을 따르기가 어렵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닥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영원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 뜻입니다. 난 절대로 그렇게 살기는 싫다라는 그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원망만 합니다. 원망한다라는 것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이 파괴되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람들의 그러한 신앙생활 수준이 딱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오병이어의 도시락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약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기적을 보였더니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아 이분이라면 임금으로 삼아도 되겠다. 아 이분이라면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 그들은 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구경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사람들처럼 구경꾼 같은 거짓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구경은 아무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최소한의 연애는 해야 되는 것이고 취업을 하려면 최소한 여러 회사에 이력서 정도는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61절에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수근거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걸림이 되느냐라는 말은 화나게 하느냐라는 의미도 있고 또 넘어지게 하느냐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또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바로 스캔들입니다. 이것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을 하시자 걸려 넘어질 만큼 화가 나고 또 답답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수근거리다 결국에는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육신 자체가 무익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을 위한 삶은 무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러한 영광과 영과 생명을 쫓지 않고 육을 쫓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함께한 그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은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자가 예수님을 팔자였음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또 그 길을 갈 때 결국은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할 것을 다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 부름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 한 사람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정말 모르셨을까? 어찌 보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 떠나갈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를 끝까지 생각하시고 유다가 육신을 위한 삶에서 영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기를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아마 바라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리고 또 부족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조금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마구마구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면서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렇게 다람쥐 첫 바퀴 도는 듯한 도시락 수준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한 번만 제대로 체험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라 불리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내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경만 하다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내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신념, 가치관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지도 않고 적용하지도 않는다면 결국 이 기적만 보고 떠나가 버린 이름만 제자인 그들과 같이 구경꾼밖에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영생의 말씀을 가진 참 제자입니다. 66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라고 칭했던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열두 제자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열두 제자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네, 이 질문이 어떤 의미냐면 너희도 내가 너희의 그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채워주기만을 원하느냐? 내가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에 그 예수님이었다면 그들을 향한 실망과 안타까움보다는 너무나도 외롭고 슬펐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이어서 요한복음 7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이 땅에 다른 누구도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는데 너희는 내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과 6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정말 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이때 비로소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 중에서 조금은 독특하고 또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대답할 때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경험적인 사람입니다. 모두 다 알아본 후에 이해가 되고 경험적으로 아 맞다 하면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믿을 듯 하면서도 절대로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여기에 속하고요. 그러나 믿고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지가 창조된 것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것을 믿으니까 그 후에 모든 것이 이해되고 풀리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중심을 담은 고백은 우리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중심을 담은 고백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이 고백 외에도 여러 중요한 고백들을 했는데요. 첫째로 방금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지금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셋째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네 번째, 베드로가 법정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절대로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단의 말씀과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묵상하시면서 영원하고 또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경꾼이 아니라 참 제자로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 증거부터 확실히 붙잡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던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저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절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고 되는 것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동안 내게 있던 모든 문제들이 발판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내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붙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렘넌트 7명 전부가 그 증거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작은 증거라도 확실하게 붙잡기만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면서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오늘도 한 주간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오늘 선포된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사무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 영적 본질에 집중하시면서 또 경제적 또 사역적 플랫폼으로 이 시대의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기록되는 증거와 이전 영광보다 더욱더 큰 나중 영광의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